아이고. 자, 이분들이 이제 친해진 지 20년이 됐습니다. 저 그렇게 됐네요. 근데 임영준 씨는 김민규 씨를 보고 우리 학교에 외국인 전용이야? 우리 학교에? 동남아? 아니, 근데 김민규 씨를 처음 본 게. 아, 진짜. 아니, 근데 사실 그때는 학기 초에 이제 딱 궁금하잖아요. 근데 도대체 생겼어. 네, 그, 어떤 학생들이 여기 올까? 나도. 워낙 끼 많고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온다라고 얘기를 들어서. 근데 이제 딱 봤는데, 오, 다 캐주얼 차림인데 정장 입은 친구가 오늘 들어온 거예요. 그 당시에. 사실 대학교 아, 입학식도 끝났고 학기 초인데 꽁지 머리 있잖아요. 아, 승지가. 네, 그 머리 딱 하고 그래서 무지해서 이제 좀 빠른 걸음으로 가지고 눈을 딱 봤는데. 빠른 걸음. 살짝 아파요. 봐야 되니까. 또 근데 더 큰 반전은 이 친구가 너무 부잣집 아들이에요. 그 당시에. 아, 네. 어마어마했어요. 어, 그래요? 대사들인가 그랬겠네요. 대사. 외교관 형이. 중한 외교관. 뭔 말 쓰지 않는데. 어떤 쪽의 계열을 어떤 쪽이셨어요? 종합병원 원장님. 네. 아 얘기 많이 됐어요. 대한민국 교통사고 다 글로 갔습니다. 아 그래요? 저기 MBC의 지정병원이었어요. 병원장이셨는데. 그래서 민규 씨네 집에 있으면 중견 탤런트 선생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. 그래서 외국인 같다. 근데 그걸 또 부잣집에 또 시작되는 건가? 아니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? 첫인사 아니 근데 좋은 뜻이야. 아 근데 진짜 어우 저희 민규 씨 때문에 사진이라도 있어 민규 씨 때문에 아마 차로 민규 씨 때문에 사실 강남이란 데 처음 가봤어요. 근데 그 당시에 민규 씨 때문에 토시를 처음 가봤어요. 비스켓 처음 먹었어요. 비스켓 처음 먹어봤어. 켄터키. 예. 나는 민규 망하고 본 거야, 그러면. 민규 들었잖아. 난 민규의 못 사는 모습만 봐. 그때 봐가지고. 저는 이제 이 친구 얘기는 이제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 이제 슬슬 이제 이렇게 물이 좀 빠질 때인데. 아 진짜. 아니 왜? 왜? 큰 사기를. 사기다. 뭐 사기 중에는 작은 사기, 중간 사기, 큰 사기가 있는데 아니, 가장 큰 사기는. 어마어마한. 그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. 아, 진짜. 그냥 완전히 그냥 완전 땅 쳤어요. 그러니까 둘이 진짜 비슷해요. 앞뒤로 앉았는데 둘 다 망하는 시기도 되게 비슷했고 완전 쟤도 이상한 쪽방, 나도 이상한 쪽방의 반자. 형은 반자, 저는 저기 뭐야 한자초. 진짜 그 정도로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. 흩어졌죠. 저희 집도 흩어지고. 그렇구나.